넉살과 아이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 넉살 넉대야 다시 제대로 돌아온 넉살과 아이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분이 오셨냐. 근데 사실 오늘 이게 넉살과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아닌 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솔트님이 오늘 나오셨어요. 소금님인데 일단 한번 소금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전에 사인이어 때 뵀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이게 다짜고짜 좀 죄송한데 이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이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94년생이시고요. 네. 적지 않죠? 사실 94년이면 이제 28이시죠 올해로? 네 28살입니다. 어허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나이 차이가 그 10년 이상 근데 사실 잠깐만 저랑 7살 차이죠? 많이 나는군요. 그리고 사실은 네? 제가 이번 생일에 혼자 약간 생각한 게 아 나는 2년에 한 번씩 나이를 먹는 것 같다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좋아요. 14살이에요. 예. 그렇게 치면 아 그래가지고, 반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오빠랑. 어 죄송해요. 아 약간 그렇죠? 독특하시네. 기적의 논리라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 예. 다스릴 수 있대요. 나이를. 인간은. 사기꾼이세요 혹시? 아니요. 사기꾼 아니고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아니 대본 보시면서 연구 결과를 아니 왜냐면 저 이거 대본 보면 제가 예. 대답할 거를 아, 저, 미리 적는 스타일이라. 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아 준비성이. 근데 그,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나이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 네, 생체의 나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있다는 말. 근데 어디서 받아본 느낌인데 약간 이 사자 느낌? 아니에요, 저는. 아 근데 그 좋은 돈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제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17.5세라고. 네, 너무 좋죠. 한참 건강할 때 나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오,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나이 먹는 거. 요거. 나쁘지 않아요. 네. 이 저희가 이 넉살과 아이들의 안에 코너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아이, 잠깐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굳이 그거 알 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면 모릅니다 하셔도 되는데 꼭 그걸 열심히 또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니 감사는 한데 라떼 힙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저희가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힙합 음악을 이제 소개해 주는 코너인데 소금님이 아는 가장 옛날 곡.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걸 예. 잘못 이해했어요. 알고 있는 힙합 음악 중에 가장 오래된 어떻게 이어졌어요 혹시? 맨 처음 알게 된 힙합 곡 이런 걸 그런 것도 괜찮아 그거요 그거. 맨 처음 알게 된 힙합 곡 뭔데요? 구찌메인 노래요. 구찌메인 잠깐만 굉장히 구찌메인 근데 이 아저씨도 좀 오래된 아저씨긴 해요. 구찌메인이 그냥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 하고 다녔을 때 오 아니, 실제로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보신 거죠? 네, 유튜브에서요. 아 저는 또 예전에 뭐 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보신 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구찌메인 네 근데 잠깐만 소금님한테 구찌메인이 나오니까 이것도 색다르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처음 보신 거예요? 14살 그게 중학생 때 잠깐만요 이거 지금 현재도 14살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사회적 나이. 사회적 나이. 오케이. 사회적 연령으로 14살. 아 오케이. 7살 때.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구찌메인 노래 네. 즐겨 들었는데요. 그 프리스타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이거 뭐지? 빠져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구찌메인 노래를 엄청 들었어요. 갑자기 이게 궁금한 건데 그런 빡센 걸로 시작해서 랩 쪽이 아니라 보컬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보컬 쪽으로 갑자기 빠지신 거예요? 사실 노래를 부르기 싫었어요. 아 원래 랩을 하고 싶지 랩을 하고 싶지도 않고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어요. 작곡가 지금도 계속 노래를 만들고 있기는 해요. 프로듀서 꿈을 접지는 않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아 자기의 재능이 새어 나왔구나. 네 새어 나와서 본인이 숨길 수 없나 봐요 그 재능은. 그러니까 힙합은 네. 완전 힙합이야. 완전 힙합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아, 뒤에도 음악 얘기를 좀 이제 진지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또 뒤에도 한번 해보고. 네. 네. 자 그리고 이 코너에서 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라떼 힙합 사연들을 좀 받아봤어요. 네. 어떤 사연이 당첨됐을지 소금님께서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파랑님의 사연입니다. 예. 라떼 힙합 신청합니다. 예. 프리스타일의 Y 버디버디 세대를 지나 싸이월드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한테 도토리 선물 받아서 BGM 사고 돈 조금 모아서 문화상품권으로 도토리 충전하고 했을 때
딱 그 시절 제가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샀던 노래가 프리스타일의 Y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요즘도 한 번씩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야, 이거 정말 프리스타일 Y 아시죠? 네, 알아요. Love you so. 그 노래 맞죠, 이거? 네, 맞아요. 버디버디가 나왔다는 거는 제 또래예요. 버디버디 한창 하셨을 나이신데. 그렇죠. 저 중학교 때 버디버디 네. 많이 했었고. 저는 약간 세이클럽. 세이클럽 나이거든요. 세이클럽도 그것도 꽤 옛날 거 아닌가? 제가 중학교 때 세이클럽 한창 하고. 7살 때. 아, 네. 7살 때. 빨리 저 네, 컴퓨터를 빨리, 네. 잘 다뤄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사이월드도 하셨어요? 네, 했어요. 그때 좀 BGM 뭐였나요? 월드뮤직 같은 거 좋아해서요. 뭘, 잠깐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옛날 건데요? 네. 월드뮤직 리믹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단어? 그 약간 제 싸이월드를 네. 들어오면 다른 공간에 들어왔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약간 제 3세계 네. 뮤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약간 인도음악 이런 3세계 음악? 네, 그런 음악. 왜냐면 월드뮤직이란 장르 파트가 장르가 있었어요. 있어요? 네, 아, 살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듣고 이거 뭔가 느낌이 온다, 이거 기운이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사고. 소금님은 뼛속까지 힙스터네. 생선님은 그럼 스킨은 어떤 걸로 뒤에 스킨은 깔아놓... 네, 편집 스킨을 많이 썼거든요. 편집 스킨 아세요 혹시? 어, 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스킨. 아, 자기가 스킨 스킨을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어서 있는 거 사는 게 아니고 편집 스킨 팔거든요. 그게 벌써 십몇 년. 저는 이제 기본 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막 노래는 마스터 플랜을 막 해놓고. 그런 것도 약간 힙스터 아니었나? 아니 그냥 저는 그냥 팝에 그냥 미쳐 있는 절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어가지고. 아, 중고등학교 네. 때부터. 아, 그때도 환장했죠. 아, 힙합 없이 못 살죠 그때. 네, 지금은 좀 그 독소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때는 많이 좋아했죠. 자, 이제 좀 본격적인 라디오 느낌 좀 내보겠습니다. 음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소금님 사인이어로 네. 이제 좀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도 워낙 유명하셨고 주변에서 이제 하입이 엄청나게 사실 많이 되셨던 분이에요. 사인이어로 알려지게 됐을 뿐이지 음악 시작을 이제 고등학교 때라고 하셨고 네. 곡 안에 감정 전달하는 능력이 여기 또 내 얘기 나와 있네. 저도 사인이어 때 무대 보면서 아 진짜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뭐라는 건지 막 안 들려 막 이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아니 꼭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팝송을 들으면서도 좋다고 느낄 수 있는데 네. 모르는 언어도 그런 어떤 감정 전달을 엄청 잘하는 뮤지션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시기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뀔 것 같은데 네. 요새는 좀 어때요? 앨범에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넣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랬을 때는 좀 내부적인 거를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감정이라던가 나의 뭔가 로우한 그런 것들 싸구려 마이크랑 싸구려 그런 뭔가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내 내부적인 것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AOMG에서 외부적인 거를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스튜디오도 이제 제대로 다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적인 게 엄청 완벽하게 내부적인 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놨고 외부적인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감사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내부적인 거를 아 외부적인 거를 발전시켜야 될 상황이 왔구나 해서 이제 좋은 스튜디오도 가보고 어떤 마이크가 이런 마이크가 나랑 잘 어울리구나 맞는지. 이런 걸 되게 배우면서 이 스튜디오 가보고 약간 좀 그런 외부적인 거에서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을 좋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퀄리티를 계속 올리는 작업을 네 그런 거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잘 아는 분이랑 같이 그런 거 배우면서 작업해보고 좋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곡 자체는 모르겠어요. 막 이게 소금이 앞으로 할 음악이구나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었어요 만들면서. 아니, 거의 다 된 말투네 보니까. 사실 믹싱 중이에요. 아 진짜로? 네.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세상에 클로징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 야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말로 편하게 저에게 어떤 뭐 출연 소감이나 덕담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에게 반말로 편하게 해주시면 응. 바로 응응 치고 들어오셨어요. 자, 소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아 다음에 보자가 웃기네. 아 아무튼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네. 소금님의 요 특별한 어떤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정규 앨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뭐 소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